자, 실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 소개 영상에서 간단히 정리해드렸듯이 AMX-GDC는 전체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와 공격력을 가졌지만 방어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이런 전차가 전투에서 맡는 역할은 넓은 시야를 보며 주기적으로 아군과 적군의 전투 상황을 보아가며 불리한 쪽에 빠르게 지원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자, 전투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형은 고속도로라 불리는 곳인데 마우스 방향으로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보통 이쪽과 이쪽에서 주요 전투가 발생합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이쪽은 엄폐할 곳이 많지 않기에 주로 기동전차 종류의 빠른 중형전차와 경전차 혹은 저격할 수 있는 구축전차들이 모여있지만 이 아래쪽은 복잡한 시가지로 얽혀있기 때문에 중전차들의 주요 격전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소대로라면 빠른 기동전차들이 바로 전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지만 자 이렇게 지금 뒤늦게 알고 보니 아군 기동전차들이 전부 중전차들과 함께 시가지로 가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이쪽으로 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돌아가죠. 잠깐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AMX-GDC의 기동력은 언덕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군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저 경전차는 이제 모습을 드러낸 직후고 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중형전차들은 AMX-GDC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쉽게 빼지는 못합니다. 자, 적군의 경전차가 보이네요. 자, 저격을 제가 시도해보고 있지만 워낙 빠른 전차고 제가 사격을 잘 못하는지라 이렇게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선에서의 딱히 큰 움직임은 당분간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위에로도 자, 기지에 아군 중전차들과 경전차, 구축전차들이 저격 준비를 하며 계속해서 이 전선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주 격전지가 될 시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지는 중전차들의 대전이 한창이군요. 아직 제대로 싸우지는 말고 천천히 아군과 적군의 쌓아놓은 양상을 지켜봅시다. 정면에 아군 112가 꽤 적군 사이에 끼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주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AMX-CDC는 방어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12는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 지금 보시면 적군이 옆을 빼는 것이 보이죠? 자, 조준! 사격! 자, 격파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자, 아직 전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T-34 중전차가 지금 발사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 발사를 했는데 옆에 곳이 비어있죠. 자, 전차는 발사 이후 바로 발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목표 고정 보행 튕겼습니다. 자, 오른쪽에 전선의 적군 상황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적 중전차들은 밑에 있고 이쪽은 아군과 교전하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밑에 적군 역시 이쪽에 아군 전차들과 교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를 통해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멋지게 적의 뒤를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MX-CDC는 이런 멋진 기동력으로 적의 뒤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에 도와줄 수 있는 적군 없습니다. 자, 전선의 한 축이 되는 적 전차들의 격파를 도와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이 정도의 아군이 있다면 나머지 전차들이 더 격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동안 아까 보았던 이쪽 전선의 아군들이 전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적군한테 파괴되지 않았을까요? 자, 아직 좋아하긴 이른 것 같네요. 아군이 숫자상으로는 유리하지만 아직 점령이라는 적 승리 조건이 남아있으니까 사전에 이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제가 회군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는 현재 57, 58. 자, 회군도 순식간에 하고 있죠? 보통 시가지까지 내려간 아군들은 대부분 느린 중전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기지까지 회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발빠른 MXCDC가 이런 상황에서 기지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 일단 도착했네요. 딱히 별 다른 적군이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아니군요. 자, 역시 적팀의 LKMX가 아군 기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네요. 딱 걸렸어요. 적 역시 저를 발견하고 숨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자, 집을 그대로 부수고 충각! 적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아군 중전차들은 이제 적 기지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으려니 기지 수비도 어느정도 성공한 것 같고 아군이 거의 승리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잔존적을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자, 적 T효과가 보이네요? 자, 조준 샷! 자, 맞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격하겠습니다. 자, 아군이 같이 적 T69를 확인하고 쏘고 있습니다. 암물에 아군의 자주포가 그 사이에 하나 당했네요. 적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공격할 시간. 자, T69 맞췄습니다. 목표 실종. 자, 아군의 도움에 힘입어 적 전차를 추가로 격파하였습니다. 슬슬 이 게임의 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 전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MXCDC의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MXCDC는 경전차와 견줄 수도 있을 정도로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아군의 각종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움직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공격하러 갔다가 회군, 그리고 나서 다시 멀리 있는 아군 전선에 투입, 회군, 그리고 다시 전선에 투입. 거의 이 전투에서만 3번 왔다갔다 거렸네요. 이런 MXCDC의 기동력을 전투 중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면 당신도 멋진 CDC 전차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